문제가 생기는 거죠. 회전은 뭐 끝까지 지금 살아있죠. 좋습니다. 이영훈 선수가 득점 성공합니다. 3이닝 만에 득점. 뒤돌리기. 포쿠션 공략입니다. 성공됐습니다. 왼손이 또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조재우 선수예요. 네. 조지호 선수. 거의 이제 뭐 양손잡이의 경지까지 올라간 게 네. 아닌가 여기서 싶을 3득점. 정도로, 네, 왼손을 잘 씁니다. 옆돌리기. 이용훈 선수도 이제 쫓아가야죠. 코너에 뭐 빠질 때는 없어. 네. 지나갔으면 보였습니다. 그냥 네. 다음 길은 없었죠. 다시 목적구가 멀리 있는 것을 저렇게 두께 조절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참 쉽지 않은 그렇죠. 그래서 공격이거든요. 지금은 두께 조절만 가지고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영훈 선수가 당점을 아래쪽에 줘가지고 네. 두께 범위를 조금 넓혔죠. 뒤돌리기. 회전 조절 잘했습니다. 연속 득점 나옵니다. 원백크 넣어치기 선택했죠. 네, 잘 좋습니다. 쳤어요. 네. 5대 5, 두점 추가하면서 5대 5를 만든 이영훈. 이렇게 되면 마지막 6세트 또 승부는 재밌어지죠. 좋습니다. 뒷개치기 득점, 조재호. 7대 6. 이 11점 경기이기 때문에 연속 득점이 나오는 그런 배치가 되면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. 네, 지금은 압박이 상당히 거세졌어요. 키스 잘 피했고요. 이렇게 되면 빠질 틈 거의 없죠. 들어갑니다. 8대 6. 네, 최대치로 대패전. 돌려냈습니다. 이렇게는 뭐 거의 빠질 데는 없다고 봐야죠. 자, 조재호 선수가 8이닝에서 연속 3득점. 9대 6. 이제 두 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. 지금 원뱅크가 지금 적당하게 쿠션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. 뱅크샷 성공이라면 경기 끝내죠. 네, 이 빨간 공이 노란 공의 오른쪽으로 빠질 정도의 간단하게 끝나죠. 네, 경기 끝냈습니다.